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부동산 공법 중 가장 중요한 법률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요. 이 법들을 기초적인 내용, 그리고 시험에 나왔던 내용, 그리고 나올 가능성인 내용을 추려서 한번 살펴볼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기본서 보시면 16페이지가 나오죠. 16페이지를 한번 펴보십시오. 자, 부동산 공법 기본서 16페이지. 이 파트 보시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 나오는데, 이 법에서는 부동산법 40문항 중 12문제가 출제됩니다. 그랬죠? 그래서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 법은 적용 대상이 국토예요. 그래, 이 법에 있는 내용들은 국토 전체에 대하여 적용되는 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국토는 이렇게 돼 있죠. 남쪽에 있는 전국엔 토지다. 이렇게. 북쪽에 있는 땅을 일단 놔놓고요. 그래, 이 국토 전체에 대하여 그 이용을 함에 있어서 규제해가지고 공익을 보호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때 이용을 하기 앞서서 선 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에 맞게 이용을 하도록 규제하겠다 해서 이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는 계획이 먼저 나와요. 이 계획은 국토인 토지를 대상으로 하여서 수립됩니다. 토지를 대상으로 해서 토지를 대상으로 해서 수립됩니다. 그래서 이 법에 나오는 여러 가지 계획들이 나오는데 그 계획들은 토지를 대상으로 하여 수립되는 계획이니까 토지 이용 계획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토지를 이용할 때그 이렇게 이용을 하도록 하겠다 해서 만든 계획이니까 모두 다 토지 이용 계획을 성립한다 이렇게. 그때 이 토지라고 하는 공간 크게 보면 국토가 하나 있죠. 국토 전국에 있는 토지. 이 국토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만드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을 국토 종합계획이라 하는데 그 계획은 다른 법에 따라 수립 시행하고 있어요. 그 법이 우리 시험법에 들어가지 않는데 국토기본법 이 법이 있어요. 이 법에 따라 국토 종합계획을 수립해 가지고요. 국토 전체에 대한 장기 발전 방향인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는 설계도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 이 국토 종합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험범위에 들어가는 이 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아닌 국토기본법이라는 법에 근거하여 수립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시험에는 나오지를 않아요. 다만, 이 국토 종합계획이라는 계획이 우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딱한번 등장하는데 이 국토 종합계획은 무슨 법에 근거하여 수립 시행되고 있는가? 국토기본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두시고요. 그다음에 이 국토 전체에 대한 그 설계를 해 놓은 계획이 국토 종합계획인데 반해서 이때 국토 안에는 여러의 지방 자치단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 큰 지방자치단체를 광역자치단체라 하죠. 17개 시도가 있습니다. 그런 17개 시도가 있는데 그런 시도를 묶어가지고 인접해 있는 둘 이상의 시도를 묶어가지고 하나의 권역을 지정합니다. 그 권역을 광역계획권,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다음에 그 장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게 하는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을 광역
거시기를 해요. 그리고 이 개별 도시마다, 군마다 또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게 되는데, 그 계획을 도시에서 만들면 도시 기본계획을 하고요. 군에서 만들면 군 기본계획을 합니다. 이걸 합성화시켜서 도시 군 기본계획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개별 도시 군 땅을 행정청에서 규제 차원에서 여러 가지 내용을 정해서 관리를 해 나가게 되는데요. 그때 만드는 계획을 도시에서 만들면 도시관리계획, 군에서 만들면 군관리계획, 이걸 합성화시켜서 도시군관리계획을 합니다. 그리고 이 도시군관리계획을 통해서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 내용을 결정해서 도시공간, 군 공간을 관리하게 되는데, 이 도시 군관리로서 세부적으로 결정하는 게 있습니다. 그걸 크게 여섯 가지로 우리 법에서 설정하고 있어요. 여섯 가지. 이런 내용이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바로 체크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 그 내용은 우리 교재 17페이지 이하를 보면 나옵니다. 용어의 정의 해가지고 나오지 않습니까? 용어의 정의 해가지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7페이지 보시면 이 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말해요. 이 용어의 정의가 나오는데, 이 용어의 정의는 본 시험에서 꼭 출제가 되니까 일단 별표 하나 일단 써놓으세요. 그래, 용어의 정의는 꼭 시험에 나옵니다. 모든 법을 만들 때에 그 여러 가지 용어를 조합해서 법의 내용을 정해야 되는데, 그 법에서 나오는 용어 중 중요한 용어들은 직접 법에서 뜻을 규정을 해놓고 있는데, 이걸 용어의 정의편 이렇게 하고요. 용어의 정의는 본 시험에서 매년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용어의 정의 중요하니까 일단 별표 하나 딱 달아놓으시고요. 17페이지 이하를 보면 1. 토지 이용계획이 나와 있죠. 그래, 토지 이용계획에서 1번 국가계획이 나오고요. 2번 광역도시계획, 3번 도시군계획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4번 도시군기본계획. 그 다음에 18회로 가서 보면 도시군관리계획. 그래, 도시군가로 결정하는 내용에서 박스 안에 들어가서 보면 1, 2, 3, 4, 5, 6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 1번부터 6번까지가 이 도시 군가로 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0, 바로 8페이지 있죠? 18페이지. 그래, 가로 5번. 이건 별도로 아주 중요하고 공법의 뿌리가 되는 내용이니까 가로 5번은 철저하게 우리가 머리에다 입력하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그리고 6번, 지구 단위계 나오고, 7번,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이 나와 있죠. 그리고 8번, 성장 관리계획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다 토지를 대상으로 하여 수립되니까 바로 토지 이용 계획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 이 토지 이용 계획이 엄청 많죠, 이름들이. 그 계획들은 어떠한 취지에서 어떠한 장소를 대상으로 하여 수립을 하는가? 수립을 할때 누가 수립하는가? 수립할 때는 우리가 수립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일반 국민, 사인들이 수립하는 게 아니고 공익 실현을 해 나가는 주체가 행정청이 되겠는데요. 그래, 행정청에 몸담고 있는 그런 장들이 수립을 하게 됩니다. 행정청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하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인데, 이때 국가를 대신해서 이 국토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부서의 장관이 있죠. 그자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됩니다. 그래,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면 그것도 행정청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는 장들이 있죠. 시도사, 뭐 시장, 군수, 뭐 구청장, 이네들 있지 않겠습니까? 이네들이 하는 것 자체가 행정청에서 한다, 이렇게 하는 게 되니까, 이 계획들을 수립할 때는 다 행정청에서 수립하기 때문에 행정청의 장 중에서도 누가 수립할까, 이런 수립권자를 하나하나 체크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시험 공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 것들은 우리가 점진적으로 이제 하나하나 체크를 해 나갈 예정이고요. 자, 거기 보시면 일단 용어의 정의니까 여러분께서는 용어를 좀 익숙하게 반복적으로 읽어 나갈 필요가 있어요. 가장 먼저 17페이지로 다시 가서 보면은 국가계 나오고 광역도시계 그리고 도시군계, 도시군기본계, 도시군관리 쭉 나와있죠. 이러한 계획의 뜻들을 하나하나 잘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우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는 여러 가지 토지 용계획 중에서도 제일로 상위 계획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국가계획이에요. 국가계획이 이런 계획에 비해서 상위 계획이다. 밑으로 가면 갈수록 하위 계획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그래, 이 국가계획은 누가 수립한 계획인가? 이것도 시험에 나왔는데요.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용어의 뜻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는 용어들 있죠. 이 용어의 정의는 시험에 꼭 출제가 되니까 철저하게 좀 잘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국각이 뭐야? 그러면은 그대로 반복적으로 읽어 두시면 돼요. 중앙행정기관이 수요한다. 중앙행정기관은 주로 장관들을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국토와 관련해서는 누가 주로 그 업무를 수행한다고 했습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 이런 자들을 중앙행정기관이라고 해요. 그래, 중앙행정기관이 법률에 따라 수립하거나 국가의, 그것도 하면, 국가에 따라 하십시오. 그리고 앞에 중앙행정기관이 그것도 줄 거예요. 그래, 중앙행정기관이 법률에 따라 수립하거나 또 국가의 정책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중에서도 바로 도시군기본계 또는 도시군관리로 결정해야 할 내용이 포함된 그다 떠넘칩니다. 포함된 계획을 만다. 그래, 이 도시군기본계획 내용상이 도시군관리로 결정해야 할 사항이 포함된 계획. 포함의 반대말이 뭘까요? 제해죠. 그래서 제해되는 토지 이용계를 만든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럼 틀려요. 제해가 아니라 포함된 것만 여기다 포인트 잡고요. 그 다음에 2번 이 국가계획 바로 밑에 광역도시계 나오는데 이 광역도시계획 뜻이 뭐냐 그러면 바로 이 힌트를 여기서 잡으세요. 이렇게 떠넘치세요. 그래, 광역도시계란 이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먼저 그 장소를 찾는데 그 장소가 광역계획권입니다. 이 말 중에요. 광역계획권. 그래, 이 광역계획권을 이렇게 지정합니다. 이렇게. 국토가 있다 그러면 국토 중에서도 인접해 있는 서울특별시하고 인천광역시, 경기도가 있죠. 이렇게 인접해 있는 큰 광역자산체에 두 개 이상을 묶어서 권역을 취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생활권으로서 운영을 해나가고자 바로 이 권역을 취하는데 그 권역을 광역계획권 이렇게 칭해요. 이렇게 광역계획권을 딱 지정하게 된 후 바로 후차적으로 이 장소에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이 광역도시계획이기 때문에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이 지정되지 않으면 수립하지 않고 광역계획권이 지정되면 반드시 수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 고로 광역도시계획이란 지정된 광역계획권의 이 말 중요하다. 여기다 체크.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이런 내용은 우리가 다시 기본기로 가서 또 심화 이론 과정으로 가서 더 자세히 살펴볼 예정이니까 이번 기초 과정 속에서는 용어 정의만 가볍게 체크하고 넘어갈 계획입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그대로 광역 도시계 뭐냐 그러면 지정된 광역 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지금 대한민국 국토대회는 이 광역 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그 장소로서 광역 계획권이 총 12곳에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 개수는 수험생 몰라도 됩니다. 한 예를 들면 지금 서울특별시하고 인천광역시,
경기도는 하나의 광역권을 지정해서 하나의 광역 도시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대전광역시하고 인접해 있는 몇 개의 시군을 묶어서 광역계획권이다라고 지정해서 하나의 광역 도시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하고 있고, 부산광역시하고 인접해 있는 김해시, 양산시 여기를 묶어서 광역계획권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강주광역시하고 인접해 있는 뭐 몇 개의 시군을 묶어서 광역계획권이다라고 지정해서 지금 광역도시계획 수립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광역계획권이 총 12곳에 지정이 되어 있는데, 바로 광역도시계획도 그래서 12개 수립돼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할까? 지정하는 또 누가 할까? 이런 것들은 바로 저기 우리 교재 20 쭉 넘어가서 우리가 40페이지에서 또 41페이지를 통해서 그런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것은 다음에 보기를 하고 일단 여기에서 용어 지정이니까 광역도시기 무엇이냐 하면, 광역도시기란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이 정도를 딱 새겨두시고요. 포인트는 광역계획권입니다. 이런 광역계획권은 지정할 때 누가 지정하냐면은, 이렇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이걸 바로 둘 이상의 시도라 하죠. 이렇게 큰 광역자치단체를 한 묶음으로서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때는 국토교통부장이 지정해요. 국토교통부장을 약자로 국장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컨대 여기 충청남도 소속인 천안시, 아산시, 홍성군을 하나의 광역계획권을 지정해서 운영을 하게 될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하나의 도의 관할구역 내에다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때는 그 도의사가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광역계획권 지정은 두 사람만 지정할 수 있어요. 국토교통부장하고 도의사. 이거 가지고 출제를 여러 번 했습니다. 이걸 기억할 때는 국도 이렇게 하면 돼요. 우리가 자동차 운전해 나갈 때에 지방도를 따고 따라서 가는 경우가 있고 국도를 따라서 가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는 국도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죠. 자, 그래. 그 가로에 보면 광역도시계획이란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도지사가 지정해 놓은 광역계획권이 있다.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게 한 계획이 광역도시기다. 이렇게 딱 일단 새겨두시고요. 가로 3번. 이 두 가지 계획을 묶어서요. 도시, 군, 계획. 이렇게 표현합니다. 도시, 군, 계획. 그래, 이 도시, 군, 계획은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요. 이것도 시험이 잘 나옵니다. 도시 군계획이 뭐야? 그러면 두 가지가 있다. 도시 군 기본계획하고 도시 군 관리계획이 있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때 도시 군 기본계획, 도시 군 관리계획, 도시 군계획 할 때요, 이 도시하고 군을 합성화시켜서 도시 군계획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때 이 하나의 도시 공간을 관리해 나가고 운영한다. 그럴 때는 막할까요? 아니면 계획도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계획을 짤까요? 계획도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계획을 짜겠죠. 그래, 계획을 짜서 그 도시를 만든다. 그렇게 만들어졌다. 그런 도시를 계획도시라 합니다. 지금 세종특별자치시를 계획적으로 지금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이렇게 하나의 도시를 만들어 나가고자 할 때는 계획을 짜서 그 도시를 만들어 가고 있죠. 그리고 운영합니다. 그렇게 계획을 짜서 만드는 도시를 계획도시라 해요. 여기. 그리고 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도, 바로 계획을 짜서 군을 관리해 나가야 되겠죠. 그랬다면 그런 군은 계획군이 돼요. 자, 이때 이 도시 계획을 짜가지고 그 도시를 만들었다 그러면 계획도시. 그러면 계획도시 만들 때는 두 가지 계획을 짜겠죠. 기본을 정하고 그 다음에 그 도시를 관리합니다. 이렇게. 그래, 기본을 정해서 우리 도시는 이런 도시가 되도록 하겠다. 라는 기본적인 특성과 미래상을 제시하는 계획을 맞는데, 그 계획이 기본 계획입니다. 도시 기본 계획. 그리고 그 도시를
알차게 이제 내용을 정해 가지고 내용을 정해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는 주거지로, 여기는 상업지로, 여기는 공공시설 용지인 뭐 학교 용지로 쓰겠다, 청사 용지로 쓰겠다. 또 여기는 녹지공원 만들어서 바로 또 공원 만들어서 운영하겠다. 여러 가지 내용을 정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도시를 관리하게 되는데 그때 그 도시의 내용을 알차게 딱 정해서 관리를 해 나갈 때는 관리를 짜고 그 도시의 기본적인 성격을 정하고 미래상을 정하고 또 미래 설계도를 정하는 것이 기본계획입니다. 하나의 계획 도시를 만들어 나갈 때는 두 가지 계획을 짭니다. 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 이렇게. 그리고 이 도시 계획을 짠다 할 때 어느 행정구역에서 이 계획을 짜면 도시 계획이라는 용어를 썼느냐? 거기에 바로 17페이지에 3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3번을 보십시오. 도시라고 하는 것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그 다음에 시. 여기까지에서 도시라고 하고요. 여기까지를 도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군은 별도로 군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 여기에서요, 여러분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공부할 때에 도시군 계획이 나왔다, 도시군 기본계, 도시군 관리계, 또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든가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이런 용어 나올 건데요, 앞으로. 이런 용어 나올 때에 도시가 나왔다. 도시가 나왔다. 그러면 이 도시는 어느 장소에서 이 계획이 짜지면 도시란 말 쓰는가? 바로 여기에서 여러분은 이걸 추출할 줄 아셔야 돼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에서 만들면 도시라는 용어를 쓰고, 그 다음에 군에서 만들면 군이라는 용어를 쓰구나, 이렇게. 그래서 이걸 합성화시켜서 도시, 군 이렇게 씁니다. 그 가로 3번을 잘 이해해 두셔야 돼요. 도시 군계획 할 때 도시는 어디에서 만들면 도시라는 명칭을 써준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거기에서 이 특별시가 나오지 않아요? 특별시가 나오면 앞에 지역의 이름은 생략되어 있으니까 이 지역이 떠올라야 돼요. 이미 했죠? 지난주 시간에 우리가 이걸 공부했는데 특별시 하면 지역의 이름은 서울이다. 그래, 서울특별시에서 이 계획을 짜면 서울특별시 도시계, 서울특별시 도시기본계, 서울특별시 도시관리 이런 용어를 씁니다. 자, 그리고 광역시가 나오잖아요. 광역시라고 하는 이 행정구역 앞에 지역의 이름은 다섯 개, 여섯 개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광역시가 여섯 개로 되어 있죠. 인천, 부산, 대구, 울산, 대전, 강주. 그래, 광역시는 6대 광역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특별자치시가 나와 있죠. 특별자치시는 어디를 말할까요? 앞에 지역 이름이 생략되어 있는데 세종이다. 이렇게. 세종 하나 있죠. 자, 그래서 세종 특별자치시. 그 다음에 특별자치도 나오죠. 특별자치도는 어디입니까? 앞에 지역 이름은 제주죠. 그래, 제주도도 바로 도시화가 되어가지고요. 거기서 계획 짜면 도시계획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이런 용어를 써요. 거기도 도시입니다. 자, 그래, 그 지역의 행정도시로서, 행정시로서 서귀포시, 제주시가 있죠. 그래서 군이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그 지역의 행정구역 명칭 보면. 자, 그래, 제주 특별자치도에서 계획 짰다 그러면 도시계획이다, 군계획이다, 도시계획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팔도 내에, 예컨대 경기도 수원시, 뭐, 성남시, 용인시, 이렇게 등등도 있죠. 이런 팔도 내 시에서 이 계획들을 짜면 바로 그것도
도시란 말 씁니다. 도시계, 도시기본계, 도시관리계 이렇게. 자, 그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 특별자치도 시에서 계획자 따르면 이걸 뭐라 한다고요? 도시란 말 써요. 도시계, 도시기본계, 또 도시관리계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8도 내에 있는 군에서 만들었다 그러면 군계획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 군이라는 행정구역은요, 이 광역시 안에도 군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인천광역시 옹진군 강화군, 부산광역시 기장군, 대구광역시 달성군, 울산광역시 을지군, 이렇게 광역시 안에도 군이 있는데, 이때 이 도시 군계획을 때 이 군은 광역시 안에 있는 군은 제외되고요. 팔도대 있는 군을 의미한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것도 중요해요. 거기 나와있죠. 가로 3번. 도시 군계획이란 특, 광, 특, 특, 시 또는 군. 그때 군은 팔도대 있는 군을 의미하기 때문에 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은 포함한다, 제한다, 제한다. 엄청 중요한 말이에요. 광역시는 광역시 단위로 하나의 도시계획을 짜서 계획도시가 되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때 군은 팔도되어 있는 군을 의미하기 때문에 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은 제한다. 아주 중요해. 중요표. 그래, 도시군계획이란 특광특특시군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그 다음에 발전 방향에 대한 계획인데 두 가지로 구분된다. 이게 또 시험에 잘 나오죠. 도시군계획은 무슨 계획과 무슨 계획으로 구분되는가?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계획으로 구분된다. 이렇게. 그러면 이때 도시 또 군기본계획 뭔가? 이 뜻이 또 중요하죠. 도시군기본계획 할 때 이 도시라고 하는 용어 속에는 몇 개의 지자체가 내포되어 있는가? 여섯 개 중 다섯 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그래, 도시 기본계획 할 때 도시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에서 만들면 도시 기본계획. 그 다음에 팔도 되어 있는 군에서 만들면 군 기본계획. 이때 군은 광역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을 포함한다, 제한다. 광역시 안에 있는 군은 제 아주 중요해. 군은 제한다. 팔도 되어 있는 군이다 이거죠. 그래 이런 군후 관할구역에 대한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그리고 장기 발전 방향. 장기 발전 방향을 하는 것은 세자로 미래상입니다. 그 도시에 대한 미래상을 설계하는 거죠. 앞으로 이런 도시가 되도록 하겠다. 이렇게 미리 설계를 하는 것입니다. 밑그림을 먼저 그리는 것이죠. 스케치할 때 우리가 밑그림을 그리고 밑그림이 완성됐다고 하면 물감을 넣어가지고 완성시키잖아요. 그때 밑그림을 그리는 그런 작업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고 거기다 이제 하나하나 내용을 물감으로 채워서 확정하는 것이 관리계획이 됩니다. 관리계획. 그래 이 기본계획은 그래서 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된다. 이거 중요해요. 기본계획은 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된다. 지침이 되니까 지침을 내리는 계획이 있고 지침을 받는 계획이 있다. 지침을 내리는 기본계획이 그래서 상위계획이고 지침을 받는 관리계획이 하위계획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십시오. 자 그러면 가로 4번 바로 도시군기본계획 다시 한번 보면 도시군기본계획이란 특광특특시군 그때 군은 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은 포함한다 제한다? 제한다. 아주 중요하다. 그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방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다. 그 다음에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을 지침이 된다. 이 한마디 한마디가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좀 꼼꼼히 읽어두시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면 5번 도시군관리 나와있죠. 이 도시군관리계획은 이제 우리 부동산 공법의 뿌리가 됩니다. 이 개별 도시들 이렇게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 특별자도 시, 군에 있는 그 토지공간 이것들을 관리할 때는 무슨 계획으로 관리하느냐? 다 도시군관리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내용을 결정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가? 그 내용들로 이용하도록 규제해서 관리하고 있는가? 그 결정할 수 있는 내용이 여섯 가지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여섯 가지 내용을 다 들여다보면 바로 개발을
또 어떤 것은 보존을, 어떤 것은 바로 정비를 할 수 있는 내용들을 밝혀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 보면 도시 군갈기란 특광, 특특, 시, 군. 그때 군은 광역시 관악구역 내에 있는 군은 제외된다 그랬죠. 그래, 개발과 정비와 보존, 이 말 중에. 그래, 개별 도시에 있는 토지가 있는데 그 토지에 대하여 여기는 개발해도 된다라고 결정해 주고요. 그러면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그 땅 주인들. 그리고 여기는 보존해야 된다. 그러면 함부로 개발 못하고 보존하면서 규제를 받아요. 그리고 이 개발을 하게 될 때는 주택이란 건축물, 상가란 건축물, 공장이란 건축물 건축해서 개발을 하지 않겠습니까? 개발된 그 건축물들 사용하고 한 40년 지나면요. 노후불량축물 전략에서 정비하자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비사업을 하죠. 뭐 재개발한다든가 재건축한다든가 뭐 주관경 개선사업을 한다 등등 해서 정비를 하게 돼요. 그때 정비할 것을 또 결정해 주는 계기 역시 도시군갈기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군갈기를 통해서 개별 도시에 있는 군에 있는 공간들을 바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관리할 때는 세 가지로 크게 보면 바로 내용을 정해줘요. 여기는 개발을 된다. 여기는 정비할 곳이다. 여기는 보존해라. 이렇게 결정을 해주는 토지용객이 무슨 계기냐 이것도 시험에 나왔는데요. 바로 도시군갈기입니다. 그 말 중에요. 개발, 정비, 보존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이용 계획 이렇게 잘라버리세요. 토지이용 계획을 말한다. 이렇게. 토지이용 계획을 말한다. 거기 나와있죠. 토지이용하고 마지막 계획을 말한다. 그때 그 종류는 6가지가 있다. 도시 군가로 결정한 내용 6가지가 있는데 6가지로는 잘 좀 받으실 필요가 있어요. 그 내용은 잠시 우리가 휴식을 취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6가지를 잠시 쉬고 나서 보도록 하죠. 이 시간에는 여기서 일단 마치겠습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